안녕하세요. 기능의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아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동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Every move count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다 중요하다라는 얘긴데요. WHO에서요. 움직이지 않으면서 생기는 질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2018년부터 2030년 내에 움직이지 않는 거를 15% 이하로 줄이자. 그래서 이런 운동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보시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움직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Every move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동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랑 같이 놀아주는 거,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뭐든지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다.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여기서 정해준 기준을 일단 보시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움직이는 게 좋다고 돼 있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300분 이상이 제일 좋은 걸로 돼 있고 최소한 150분, 일주일에 150분. 근데 일주일에 150분 사실 시간으로 계산하면 2시간 반 정도인데 제가 해봐도 그거 그렇게 쉽진 않아요. 거기에 젊은 성인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근력운동을 하라고 돼 있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정도 근력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밸런스가 또 좀 깨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무조건 300분 이상을 하면 할수록 좋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서 자꾸 움직일 것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운동에 관해서 안내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본 운동의 좋은 점을 다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뭘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가 지금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조금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이니까, 여기에 이제 moderate intensity, high intensity. moderate intensity는 보통 중등도 운동이에요. 중등도 운동은 운동을 시작하고 한 10분쯤 지나야 땀이 조금 나기 시작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하지 못하는 정도.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걷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강도 운동은 말은 할 수 있는데 단어를 연달아서 몇 개 이상, 사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할 때 산책하지 말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moderate intensity는 약간 산책 정도예요. 옆 사람하고 말도 뭐 살짝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정도. 근데 고강도 운동, 진짜 운동은 말을 할 순 있지만 막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거든요. 고강도 운동은 하자마자 몇 분 안에 땀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충 판단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의 최대 심박수를 계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면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내가 중등도 운동을 하고 싶으면 내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정도까지 심박수가 올라가면 중등도 운동이 되고요. 고강도 운동을 원하시면 이제 70에서 85% 정도까지를 보시면 돼요. 요즘은 이렇게 웨어러블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도 많이 있으니까 슬쩍슬쩍 보시면서 조금 더 운동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는 근데 문제가 젊은 분들한테는 이게 잘 맞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로만 무조건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조금 더 운동 능력이 좋으실 수 있는 반면에, 운동을 전혀 안 하신 분들은 또 오히려 더 낮으실 수도 있어서 이걸로만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쓰는 게 여유 심박수라는 항목을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카본엠 방식으로 운동 강도를 또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카본엠 박사라는 분이 의사예요. 의사고 또 운동 생리학도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심장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본인 환자들한테 맞춰서 여러 가지 복잡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거고,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1957년 그때부터 쓰여진 건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최대 심박수는 알고 있죠. 220에서 나이를 뺀 거. 여유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뺀 수치예요. 안정시 심박수는 한 20분 정도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이 카본엠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목표 심박수는 여유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고강도 운동이면은 70%니까 0.7 정도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곱한 수치에다가 안정시 심박수를 더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도 한 번씩 해보시면 운동 강도가 좀 낮았구나 이런 걸 좀 보셔서 조금 더 높이시면 되고, 단 오늘부터 좋아 70%,
이렇게 하시면 안 드실 수 있어요. 운동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은 일단 50%, 60%, 7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맞춰서 올라가셔야 되지, 너무 과한 운동을 너무 한 번에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너무 급격한 운동, 본인한테 맞지 않을 만큼 힘든 운동은 당뇨 기능도 나빠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화를 두시고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이 저축인데 보너스 금리가 많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같이 연구한 거고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9월쯤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30에서 94세 사이에 성인 2,55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4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하루에 5,000걸음 이상 걷는 분이랑 만보 이상 걷는 분을 나눠서 봤을 때 만보 이상 걷는 분에서는 뇌의 노화가 1.75년 정도 덜 됐다고 해요. 우리가 노화가 될 때 제일 싫은 게 또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그걸 막아줄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아무리 가볍게 움직이더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 더 움직이면 나이가 들면 뇌가 쭈그러들잖아요. 근데 그 브레인의 볼륨이 감소되는 게 1.1년 정도 덜 하다고 돼 있어요. 뇌의 항노화제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운동에 대한 좋은 점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서 저희 환자분들한테 뭘 좀 해드릴 수 없을까 해서 저희 병원은 또 하는 치료가 있어요. 퍼펙트 코어라고 전기 자기장으로 근육을 인위적으로 시켜서 근육도 만들어주고 근육에서 또 좋은 물질도 내게 하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거랑 동시에 근육이 잘 만들어지고 배출을 잘 시키는 아르기닌도 또 같이 주사로 맞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지지난편쯤에 설명해 드렸을 때 혈관 벽에 혈류가 많이 흐를 때 생기는 쉬어 스트레스라는 걸 한번 기억해 두세요 했잖아요. 저희 병원에 쉬어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하는 그런 장비가 또 있어요. 바로 바쿰헤드라는 장비예요. 바쿰헤드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지만 운동을 할 때처럼 바쿰헤드를 하면 쉬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그러므로 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가 많아지면서 혈류량이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운동에 가진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그런 식으로 또 항노화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여러 편에 걸쳐서 운동의 좋은 점과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제가 5E 중에 마지막인 스트레스, 이런 정신적인 것과 피부의 관련성을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